그 옹산 문화 유물들이 굉장히 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옹산 문화의 그 무덤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옥기밖에 없습니다. 옥기의 형태들이 옹산 문화에서 홍산 문화에 대해 들어오면 매우 다양한 것들이 나오죠. 다른 문화는 무덤 안에서 옥기도 토기도 같이 나오는데 유독 홍산 문화에서는 이게 옥기만 나와요. 그게 홍산 문화의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그 어떤 유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홍산인들이 이렇게 옥기를 중시한 까닭은 뭘까요? 아마 그게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가다가 그 어느 선에서 더 이상은 진척을 못 하는데 그건 종교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측면에 한번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제가 이제 거의 확실하게 느껴진 건 하나는 경제적으로다가 옥이라는 건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었다는 가치가 있는 거는 사람들이 또 별의별을 다 만들거든요. 우리가 쉽게 금 있잖아요. 금. 예. 금 가지고 금거북이 뭔가 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뭐 그런 걸 봐서 그때도 그런 어떤 그 귀한 경제적으로 나에서 귀한 그런 물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옥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기본적인 연구라는 것은 뭐 강도나든지 소리 뭐 등등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는 제가 오게 된 기본적인 연구 자료는 그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더 이상은 진척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종교적인 측면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종교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세계 그 구현 세계를 구현하는 그런 그 상징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 고대 문화의 옥기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종교적인 접근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교수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적인 접근도 한번 할 예, 필요가 예, 있다는 예.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예, 경제적인 예, 문제가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이제 이 옥기 중에도 사람 형상을 한 옥기.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 그 여신묘에도 사람 형상에 조수상이 이제 그 발견되듯이 사람 형상의 옥기도 발견되죠. 많이 됐죠. 네. 이 사람 형상의 유물이 갖고 있는 그 홍산 문화에서의 어떤 특징 이것도 있나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형상을 가진 옥기들이 제가 뭐 볼 때 적어도 몇 점을 내가 봤거든요. 네. 몇 점을 봤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상징해서 깎은 건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덤에서 이제 발견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기는 거기 무덤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건데 그 분명한 거는 그 거기에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다가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떤 그 옥은 아닌데 돌로 사람을 만든 석인상이 있거든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가 이런 건데 예. 이 석인상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그 도안을 해봤는데 미소를 띠고 있어요. 미소를 띠고 있는데 또 하나 여기 관 있잖아요. 예. 머리장에 관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그때 당시에도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귀천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네요. 그 관도 쓰고 미소도 예. 짓고 또 그다음에 어떤 인물상을 보니까 뭐 입도 좀 벌려 있는 모습인 그쵸. 것 같고 예. 앉아 있는 모습이 반 가부좌 형태로 앉아 있는 예. 모습들도 이제 그건 웃긴 아니지만 예. 이게 보이던데 이렇게 그 홍산인들이 인물상을 만든 어떤 뭐 이유랄까 아니면은 어떤 사상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상은 모르겠고요. 예. 사상은 그 지금 물론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이었으니까 지금이나 우리 그때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예. 지금이나 그때나 뭐 큰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 사는 저 자신도 사상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돼서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의 상을 볼 때 어떠한 그 숭배의 대상이 있었어요.
숭배 대상이 없었진 않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숭배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네 사람 정도는 제가 그렇게 그 선뜻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선뜻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때의 종교와 내세관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내세관하고 종교라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보통 고대의 어떤 그 공동체 형성을 이야기할 때는 뭐 신앙 공동체, 뭐 신앙이라는 말이 뭐 너무나 요즘 말로 이제 종교라는 말이 요즘 말로 이제 우리가 풀어지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기가 그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뭔가 믿음, 아까 그 고대에서는 신과의 어떤 소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공동체 형성에서는 조금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제일 중요했던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홍산인들도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거주한 사람들과 어떤 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유물 곳곳에 남아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산 문화에서 이 옷기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은 대략 언제부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홍산 문화보다는 2000년 이상 빠른 문화부터 이미 옷기는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옷을 만든 재질도 비슷하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정도 전부터는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건 확실히 드러납니다.